0036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포스코케미칼, 은 동사의 주요 사업은 2차전지 소재, 첨단화학 소재, 산업기초 소재로 2차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탄소 소재 원료와 제품, 내화물과 생석회 등을 제조, 판매한 포스코그룹 계열의 소재 전문회사로 2021년 약 1조 2,7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투자 재원을 확보함. 2차전지 소재 분야에서 포스코그룹의 리튬, 니켈 등 원료, 2차전지 소재 연구센터 등 R&D 인프라,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연계해 사업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포스코그룹 계열의 종합내화물 업체로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 재정비 사업과 생석회, 음극재, 화성품 가공, 화성공장 위탁 운영 등의 라임 케미칼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시 내화물 제조 및 공사과 생석회는 포스코의 철강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로 주 거래처인 포스코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있음. 대시 사업 부문은 내화물 제조 및 산업용로재를 정비하는 내화물 사업부, 생석회 등을 제조하는 라임 화성 사업부, 양극재, 음극재를 제조 및 판매하는 에너지 소재 사업부로 구분됨. 재무 대시 제품 가격 상승한 가운데 양극재의 판매 증가로 에너지 소재 부문의 수익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내화물 및 라임 화성 부문 역시 수주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가격 인상에 따른 원가 구조 저하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외화 관련 비용,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하며 순이익률 역시 하락. 대시 내화물 및 라임 케미칼 수요 부진에도 인조 흑연 양산에 본격화와 양극재 생산 능력 확대 등 에너지 소재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는 바, 매출 증가 및 수익 개선 기대. 2023년 1월 2일 11시 17분 기준 장중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은 14조 7,56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상장 주식수는 7,746만 3,220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퍼은 91.76배이고 추정 퍼은 69.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81.6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76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84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4.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076원이고 추정 EPS는 2750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84배, 32,64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43,9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99번지억 원, 603억 원, 1217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번지, 012억 원, 297억 원, 1338억 원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60번지 86%이고 유보율은 6,069.07%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2.28이며 전일 대비해서 5.88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78.77이며 전일 대비해서 0.52-0.0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2023년 1월 2일 11시 17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9만 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만 원보다 1만 5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만 4,5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종가는 19만 50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케미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의 종가는 19만 500원이며 주가가 포스코케미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포스코케미칼은 거래량 41만 3,800일 현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7만 8,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만 7,052주, 미래에셋증권에서 4만 7,645주, 신한금융투자에서 3만 3,988주, 삼성에서 2만 7,74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2만 2,21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7,227주, 삼성에서 4만 3,10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5,904주, 키움증권에서 29,315주, 한국증권에서 27,58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7,323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6,075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포스코케미칼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